입니다. 저 이번에 메이플 브릿지 X 2차 클로즈 베타 되게 실망스러운 클로즈 베타인데 일단은 뭐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3D 모델링까지 좀 길다니까 네. 그 점 유의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순서 그러니까 만화가 드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공룡 보고 그 다음에 직업군 순서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츠죠. 레츠는 뭐 따로 뭐 볼 게 없죠. 그냥 루디브리엄에 있는 그 레츠 그대로 걷기 맞아 키우고 싶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싶다 되게 귀엽네요. 정수 100으로 만들고 달팽이는 파란 달팽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달팽이로 되어 있네요. 일러스트는 파란 달팽이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1차 클로즈에서랑 똑같죠. 이거는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지급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래쉬입니다. 리플에서 서식하는 친구고요. 100으로 이용해서 얻을 수 있네요. 3D 래쉬도 괜찮죠. 이쁘장하고 근데 약간 눈이랑 입 쪽이 약간 좀 옅은 것 같아요. 몸통 박치기 발로 때리네. 로보토이 아직 카드는 못 얻었는데 뭐 대충 보면은 아시죠? 안에 아 이거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난 저 손으로 공격할 줄 알았는데 밑에 안에 뭐 있구나. 그 다음 마티안 문화 지구방위 본부에서 소식하는 친구. 지구방위 본부 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 예전에 말기한 주문서 없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갇혀가지고 있었었는데 특이하게도 원거리 공격하죠. 얘는 100으로 만들고요. 브라운 테니 로드브리엄 서식 떠다니는 건가? 그렇진 않네요. 걷는 거 그냥 공격 그냥 주먹으로.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러니까 공격이 빠르고 느리고 원거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데미지 그 뭐지? 그 공격을 올렸을 때 때리는 순간에 그 공격을 올리는 카드를 쓰면은 그러니까 기본 공격이랑 그 올라간 공격력이랑 같이 때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컨트롤이 필요하긴 해요. 해봐서 아는데 스켈독은 너무 뼈다구 같아서 뼈가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스켈독 봤고요. 스톤볼 봅시다.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스톤볼이 아니라 그냥 스톤볼이어야 하는데 스톤이 아니라 그냥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걸로 나왔네요. 일단 좀 고증이 불확실한 부분.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헷갈린다. 어디가 앞이지? 앞뒤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쪽이 앞이구나. 일단은 그러니까 일러스트랑 좀 다르네요. 확실히 100으로 만들고 엑스텀프 도끼 눈이 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공격 도끼로 공격해줘. 되게 특이하게 약간 드라군의 느낌이 나는 목마입니다. 목마는 전에 있었던 거죠. 그냥 있었던 거라서 걷기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타고 목마를 타고 그냥 쭉 굴러가는 식으로 돼 있고 공격은 창으로. 특이하게 얘는 500이네요. 주니어 부기입니다. 매우 귀여운 부분. 불로 공격을 하네요. 불 저거 구로. 칠학타워 10 회복이라고 합니다. 주니어 불독 3D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불독도 주니어 불독은 주니어 불독 처음 보는데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 혓바닥이
혓바닥에 날름날름. 운동박치기인가? 그냥 얼굴로 공격하네요. 예티? 주니어 예체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엽죠. 약간 래쉬 느낌도 나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그냥 몸통박치기로 하네요. 주먹인 팔이 있는데 팔은 안 쓰고 주황버섯. 버섯 그냥 흔히 보는 버섯. 머시맘이랑 크기만 다르지 머시맘이랑 비슷하게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통 튀는 머리로 공격하죠. 당연히 카카롱은 전 처음 봐요. 판테온 카이저 있는 곳인가 이게? 판테온이? 판테온은 전 처음 봐가지고 예패를 하도 안 하니까. 네. 제가 아마 엠버 엔젤릭 버스터 있었을 때 접었을 거예요. 제가 카이저 때는 하다가 엔젤릭 버스터 나왔을 때 접었을 거예요. 제가 얘도 몸통 박치기를 하네요. 날아다니는데 이마에서 뭐 빔 쏠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네. 파란 버섯 그냥 바리에이션인데 능력이 좀 추가된. 정말로 파란 버섯이네요. 똑같죠. 공격하는 건. 근데 중요한 거는 일러스트에 하얀색 저 번점 하얀색 점들이 없는데 여기는 하얀색 점이 있네요. 일러스트는 점이 없는. 일러스트는 점이 있는데 3D 모델링은 점이 있네요. 아 반대로 말했구나. 일러스트는 점이 있는데 3D 모델링은 점이 없는. 패닉. 아 얘가 그거 테마 던전에서 떠는데 테마 던전 맞나? 기억이 안 나. 여기서 레벨업 자주 했었는데 진짜. 그거 미카엘의 안경인가? 그거 얻으려고 막 노가다 했던 그 맵에 있는 친구 아닌가? 얘도 창으로 때리네요. 확실히 얘는 좀 더 날렵해진 것 같아요. 플라이 아이 얘도 예전에 했었던 애 중에 하나죠. 예전에 했었던 몬스터 중에 하나죠. 그냥 몸통 박치기 그냥 눈으로 되게 아프겠다. 플래툰 오와 와 모델링 끝내준다. 아니네 태엽다. 물론 태엽이 돌아가는 건 아닌데 태엽 디테일까지 대박이다. 나풀나풀거리고 그냥 찰싹 때리는 정도네요. 때리는 정도. 검소한 락스피릿. 락스피릿인데 검소하다고 합니다. 초록색 네온빛을 띄고 있고 초록색 기타 들고 있고 공격은 기타로 때리고 음표도 나오네요. 확실히 날렵해진 모습. 원작 메이플보다는. 다크의 스턴프 당연히 도끼로 때리겠죠.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일반 엑스턴프랑 달라진 게 있나? 색깔? 전 잘 모르겠는 부분. 당연히 도끼로 때리고요. 어차피 색깔 바리에이션이기도 하면서 능력은 다르지만. 네. 다크 주니어 티 그냥 예티랑 똑같죠. 근데 모델링은 정말로 마음에 든다. 쿠션감 장난 아닐 것 같아. 얘도 몸통 박치기로 하죠. 이런 식으로 쿠션감 장난 아닐 것 같아. 라츠 제작일 불가능한 카드라고 합니다. 생쥐 아까 전에 레츠가 바리에이션이죠. 라츠가 원 그거고 원래 색깔 바리에이션이긴 한데 이쪽도 되게 귀여운 부분. 그냥 몸통 박치기죠. 러스터 오르비스 입에 입술이 되게 진한데 입술이 너무 진한 듯한. 얘는 공중에서 부유하면서 날아가죠. 이렇게 공으로 원거리 공격을 하고 레이스 커넥시티. 와 근데 레이스 진짜 귀엽다. 나풀
끄덕끄덕 공격. 이렇게 양팔로 때리네요. 양팔로 미스트 로봇. 얘도 그냥 로봇 토이랑 똑같죠. 색깔 바리에이션인데 능력 살짝 다른. 똑같이. 아 네, 가운데는 펀치로. 머미독 스케일독이랑 똑같은데 대신에 얼굴에 뭔가 감싸져 있는 거 말고는 다를 게 없죠. 똑같이 뼈가 떠다니는 건 똑같고 몸통 박치기 당연한 소리지만 이빨로 이빨로 하는구나. 스켈도카드를 아군대에게 추가 사망시 100 100정수로 만든다고 합니다. 미오캐츠. 아 사는 지역을 까먹어가지고 마가티아인가? 마가티아인가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사막지역에서 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도 좀 더 얇아진 것 같아요 원작에 비해서. 걷기. 근데 공격 타입이 근거리도 있는 게 아니라 공격 속도도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공격 속도에 따라가지고 내가 좀 더 때리거나 좀 더 덜 때리거나 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니까 그냥 만나면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니까 만나도 그니까 공격 스킬을 썼을 때 그니까 공격 그거 공격력 올려주는 카드를 썼을 때 그니까 한 번 두 번 때릴 수 있는 막 그런 그렇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때리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때리는 타이밍에 바로 해가지고 아리안트요? 네 아리안트 감사합니다. 아리안트 마가티아. 아리안트가 사막이고 마가티아가 그 도시 그 연금술 하는 곳. 버크. 염소인데 등에 그 악마 날개라고 해야 되나 저걸? 아이고. 먹으면서 달리네요. 특이한 친구. 몸통 박치기 뿔로 당연한 소리지만 되게 많이 끊기네요. 은신 블랙 라치입니다. 바리에이션이죠. 얘는 좀 더 징그러운 것 같아요. 눈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랑 색깔이랑 있는데 근데 얘는 또 그 뭐지 몸 주변에 완벽한 무광이 아니라 유광이어가지고 몸 주변에 그 노란색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얘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성능은 괜찮은데 똑같죠. 그냥 라츠가 더 귀여운 걸로. 얘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도 리프레인가? 얘도 리프레인가? 리프레 딱 느낌 나긴 하는데 리프레 벌레가 살았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얘도 이번에 새로 나온 몬스터인 걸로 기억을 해요. 기본 동작 몸통 박치기 얼굴로. 셀리온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셀리온 얼굴이 너무 커졌어요. 셀리온 얼굴이 너무 커지고 뿔 부분이 너무 좀 어색하다 해야 되나? 너무 좀 괴기스럽게 나왔네. 지금 상처 난 것처럼. 공격 뿔로 받아치네요. 일러스트보다 좀 더 덜 귀여운 것 같아요 셀리온 개인적으로. 스콜피언 얘는 마가티아 쪽에 있죠. 마가티아 아리안트보다는 멀고 아리안트 있다고 해야 되나 걔도? 애매하네. 뭔가 원작 그러니까 일러스트 카드는 원작이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귀여운데 3D 모델링 보면은 너무 좀 벙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 헤어스타일 좀 바꿔줘야 될 듯. 스콜피어는 헤어스타일 좀 바꿔줘야 될 듯. 이렇게 스콜피어 일러스트 보면 통통한데 얘네 보면은 통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목해요. 항아리 마냥. 문제의 스톤 마스크죠. 피해 완전 면역. 몬스터 공격으로 받는 피해 완전 면역. 되게 문제가 많은 친구죠. 대신에 체력이 5고 공격력이 2긴 한데 근데 얘한테 뭐 공격력 업 스킬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돼가지고
돌로 돌 마스크로 때리네요. 특이한 친구. 시간의 눈. 저번에도 봤었던 거죠. 근데 특이하게 눈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날라다니는 거나 기본 동전이랑 똑같고 공격은 당연히 몸통 박치기. 흑기사. 흑기사도 있었던 거죠. 되게 아담하게 칼로 내리치는 듯한 모션만 하고. 저빌, 저빌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저빌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항상 50레벨, 70레벨인가? 그 전에 50레벨, 70레벨인가? 그때 그 사냥터에서 많이 봤던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창으로 때리겠죠. 봅시다. 창으로 쭉 밀고 빼네. 그레이, 지구방위본부. 그레이도 있었던 친구죠. 그냥 발로 때리네요. 뭔가 레이저 같은 걸 쏘고. 야, 물론 근거리긴 하지만. 좀비텐이 처음 봅니다. 원작에도 있었던 건가 이게? 좀비텐이가? 좀비 버섯은 나왔는데 좀비텐이 처음 봐요 저는. 나름 익살스럽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밑에 살짝 사라지네요 종이 부분이.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머리로 내려치네요. 아군 사망시 아군 한 명에게 10의 피해. 사망시 주니어 카투스 선인장 아리한트 귀여운 친구. 확실히 이번에 아리안트나 마가티아나 사막에 관련된 몬스터들이랑 몬스터는 대부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몸통 박치겠죠. 머리로 때리네요. 얘는 또 눈이 또 매끈매끈해가지고 잘 보이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델링도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쁘게 귀엽게 나왔는데 예전에 만든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좀 허옇고 허여멀거하고 좀 흐린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철록도 1차 클로즈 배틀 때 나왔던 친구죠. 당연히 뿔로 공격하고. 체키 동선으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동선으로 핸드테니. 핸드테니도 있었었죠. 1차 클로즈 배틀 때 기억을 맞는지 안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눈이 좀 어색하네요. 많이 눈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하네요. 원래 2D랑 3D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 이걸? 푸른 켄타로스 리프레. 오 근데 켄타로스 모델링 진짜 대박이다. 켄타 모델링 장난 아닌데요 이거. 와 잘 뽑았다. 와 대박이다. 켄타 모델링 대박인데요. 이거는 역시 새롭게 나오는 캐릭터인 만큼 잘 뽑은 핑크테니. 왼쪽 오른쪽에 건지가 없네요. 연지 건지 오른쪽에 찍는 거 되게 밋밋한 부분. 입은 너무 입은 살짝 벌리고 있어가지고 좀 어색하고. 헥터. 헥터도 처음 보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헥터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와 근데 이건 진짜 헥터는 진짜 원작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진짜. 잘 뽑으셨다. 잘 만드셨다. 헥터는 진짜 원작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아. 폭마사. 뱀 공격
몸통 박치기. 자꾸 끊기네요. 얘로 그 던전에 섰던 친구죠. 던전에서 NPC로 그 던전에서 그 파플라투스 잡기 위해서 알려주던 NPC 중에 또 한 명이었죠. 삐에로가 봉으로 때리네요. 모자는 떨어지듯 말듯. 사망할 때마다 공격 플러스 2. 거침없는 패러디 개조카드. 아까 전에도 개조카드 살짝 보였었죠. 특히나 그 락스피릿 같은 앞에 뭐 수식어가 붙은 애들이 다 그 뭐냐 개조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호 킹스맨 같은 느낌이 드는데. 킹스맨 느낌 든다. 이렇게 막 신사옷 입고 이렇게 지팡이로 때리는 거 보니까. 골든 저빌. 아까 전 저빌이 갑옷 입은 거죠. 얘는 또 검은색 저빌인데. 당연히 공격은 창으로 찌르고 빼고. 그 다음 네펜데스. 1차 클로즈 베타 때 자주 썼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쓴 건 아닌데 네펜오즈. 그러니까 오즈랑 네펜데스랑 마일스트롬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콤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못 쓰는 걸로 기억을 해요. 걷기는 따로 없고요. 공격만 이렇게 씨 뱉는 씨앗을 뱉는 이런 식으로. 얘는 고정형 몬스터이기 때문에 따로 걷는 효과가 없죠. 달공. 눈이 눈 색깔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하얀색이니까 되게 무섭네요. 걷기. 몸 자체를 흔들면서 가네요. 다음에 손으로. 우와 두 번 공격하는구나. 착착.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드레이크. 드레이크가 많이 어려졌네요. 원래는 드레이크가 지금 모델링처럼 되어야 되는데 일러스트는 너무 어린 드레이크 느낌 나가지고. 그래도 원래 드레이크는 또 이렇게 온순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드레이크도 그 뭐 속성별 드레이크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작에서 아마 걔도 지금 현재 골렘처럼 나오겠죠. 뿔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 공격하는 건가? 무친 라쿤. 너구리. 얘는 에델슈타인에서 하는 건가? 얘는 에델슈타인인 것 같은데요 느낌상. 지금 그러니까 광산 느낌도 나고 광부의 느낌도 많이 나서. 뽀르투용하게 걷는 모습이 참. 어 원거리구나. 돌을 던지네. 돌을 던지네요. 원거리네. 로얄 카투스. 되게 특이하네요. 얼굴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너무 무서워요. 약간 몸집이 너무 커져가지고 위에 달리는 저것도 좀 무섭고. 일단은 확실히 일러스트보다는 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카투스가. 루나픽시. 얘는 또 그나마 좀 낫네요. 자기 부유하면서 떠다니고요. 원거리 공격이죠. 루이넬. 날개에서 꼬리에서 빛이 들어오네요. 뛰어다니는 모습. 얘는 뿔이 없어가지고 날개로 머리 이마 쪽으로 부딪혀가지고 때리는 것 같은데. 릴리노흐. 원래 4레벨이 아니라 6레벨 7레벨
만화를 소모하는 친구인데 하향을 먹었네요. 걷기나 기본 동작이랑 똑같죠. 어차피 부유하는 모습이라서. 당연한 소리지만 공격은 저 양옆에 달린 걸로 공격을 하고요.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마스터 버크. 날개랑 뿔 쪽에 갈라져 있는 모습 되게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약간 좀 일러스트도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격은 뿔로 공격을 하고요. 마스터 크로노스 마찬가지죠. 색바리션 똑같이 따귀로 때리고 내리쳐서 때리고. 난 별다람쥐 무릉에 있는 친구죠. 다람쥐 약간 앞니 때문에 접일 느낌 나기도 하고. 꼬리로 때리네요. 도토리로 때릴 줄 알았는데. 불캔 파캔도 봤으니까 불캔도 있죠. 전 개인적으로 불캔이 좀 더 취향적이긴 하네요. 역시 붉은색이 당연히 창으로 때리죠. 산미용 아랫마을에 아랫마을 맞나요? 아랫마을 맞나? 기억이 잘 푹신푹신한 털을 가질. 어떻게 공격하는 거지? 그냥 코? 코 부분으로 때리는 것 같은데 느낌. 왠지 모르게 특이한 부분. 스톤골렘 1차 클럽 때에도 했었던 친구죠. 아이스 스톤볼 스톤볼 컬러 바리에이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톤볼이라 한다면은 돌 질감이 느낌이 나야 되는데 돌 질감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질감 같아요. 플라스틱에 그냥 수성 사인펜이나 유성 사인펜 붙여가지고 도색한 듯한 느낌. 얘도 앞뒤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 중 하나네요. 단위 원거리 공격을 하고요. 아이언 호그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죠. 와 모델링 진짜 잘 뽑았다. 진짜 튀어나온 것 같다. 메이플 원에서 진짜 튀어나온 것 같다. 진짜 대박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돼지를. 온통 박치기 점프해서 밑으로 내려 찍네요. 대박 대박. 이끼달맹 이끼달팽이죠. 얘는 그 NFP한가 NFP한가 거기 쪽에서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루디브리언 맨 꼭대기쯤 에오스탑 거기에서 시간 뭐 포탈 타고 하면은 얘 나온 데 있었는데 엘린숲인가 그래 엘린숲에 있었던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느리네요. 이브라이 오랜만에 보는 친구인데 얘도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모델링에 이빨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눈 굴러가는 거랑 꼬리 흔드는 거랑 주름 잡히는 거랑 와 이건 대박이다. 이브라이 잘 만드셨네요. 어떻게 공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꼬리로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미버섯 그냥 붙인 거죠. 저거를 일반 버섯 바리에이션에다가 컬러 바꾸고 저 부석 붙이고 공격은 이렇게 됩니다. 추억의 사제 딱히 뭐 바뀐 게 없죠. 1차 클베랑 공격하는 모션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샥 손해가지고 구 날리는
굴레 좀비 처음 보는 친구.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이플 스토리 2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원작에서 얘 있나요? 굴레 좀비가? 원작에서 내가 좀비라고 하는 거라면은 엘라스 쪽에 자쿰 가기 전에 있는 친구만 알지. 굴레 좀비는 또 처음 보는 애라가지고. 얘도 이번에 새로 나왔죠. 때리는 건 되게 찰지네요. 때리는 건 되게 찰지게 때리네요. 맘따구를 아주 그냥 세게 치는 파이어스톰블. 얘도 색 바리에이션인데 너무 핑크핑크하다. 너무 핑크색이다. 당연히 원거리 공격을 하죠. 이런 식으로 판다고 달곰에 이어서 판다고. 판다고만 눈이 좀 어울리긴 하네요. 일단 눈 주변이 검은색이어가지고 얘도 그냥 몸을 아예 흔들면서 들어가고 있죠. 여긴 당연히 점프해서 할 수 있고 패러디 에델슈타인 교장. 아까 전에 봤었던 하얀색 패러디랑은 다른 모습이죠. 공격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얀색 패러디랑 그냥 옷만 달라진 것 같고. 핑크 세이버 루디 브리어맨 친구죠. 날아다니는 비행기. 눈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눈 1차 클럽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눈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눈이 너무 그렸어요. 그린 것 같아요. 그냥 그 디즈니 그거 만화나 영화 보면 카 있잖아요. 카 그 자동차에다가 눈 달린 애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어색해요. 원거리라면서를 몸통박치기 하네요. 신기한 친구. 헥터에 이어서 화이트 팽. 얘도 그냥 정말로 그냥 원작 메이플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 후회 사제. 아까 전 그 다른 사제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마 공격 스킬도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네요. 강화된 패러디. 어떻게 강화되었나?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냥 하얀색, 빨간색, 일반 검정색에다가 노란색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입으니까 좀 어색한 부분. 토마토 주스를 뒤집어 쓴 듯한. 강화된 패러디라고 해서 뭔가 뭐 기계적인 그런 걸 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색 바리에이션이네요. 감소한 MF야. 엘린 수비죠. 그냥 일반 NAPR랑 비교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검소한 쪽은 거의 다 하얀색 계열인 것 같고요. 뭐 개조된이나 이런 쪽은 아마 빨간색 쪽인 것 같아요. 공격은 원거리처럼 공격을 하네요. 페페킹. 회색빛이 돈 페페킹. 다크페페 느낌 나네요. 다크페페. 다크페페 맞나? 눈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옆으로 쫙 찢어가지고 그냥 눈이 위아래로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공격이 부류로 쪼겠죠. 오, 위에 왕관 흔들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센스 좋은 것 같아요. 왕관 흔들리는 거는. 검은 캔. 얘는 개조가 아니라 그냥 색 바리에이션이죠. 검다기보다는 그냥 그 보라색이 같네. 보라색이 똑같죠. 당연히 창으로 찌르고 이런 식으로. 대우 아리안트 선인장 할아버지. 얘도 또 이 사람도 지팡으로 공격하네. 패러디랑 대우랑 모델 패러디랑 대우랑 똑같이 쓰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제 어느 정도 중반을 보고 있네요.
락스피릿 보겠습니다. 락스피릿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봤던 락스피릿이랑은 다르게 이 락스피릿은 그 파란색 네온에 띄고 있네요. 걷기 이렇게 해서 걷는 모션이 있고요. 때리는 건 똑같아요. 색 바리에이션만 색도 다르고 그거 능력도 다른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루팡 약간 눈 쪽이 너무 모여져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받네요. 특히나 눈썹 쪽. 바나나 들고 가다가 바나나를 던지죠. 던지는 그러니까 바나나가 던져가지고 밑에 땅바닥이 굴러다니는 거는 안 보여지고 바나나를 한 입 물고 버리는. 마이너 좀비 폐광에 있는 친구죠. 폐광에 아까 전에 그 좀비도 폐광에 있는 좀비인 것 같은데 근데 원작이랑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원작이랑 괴리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좀비가 이것보다 좀 더 끔찍해 할 텐데 분명히. 망각의 수호명. 붉은 빛이 도는 수호병. 근데 얘는 또 강화가 아니에요. 개조가 아니에요. 개조가 아니라 또 다른 별개의 수호병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건 또 그것대로 다른. 팔 부분 뒤에 막혀있네요. 1차 클럽 때도 봤었는데 이건 좀 몰랐. 그 다음 머쉬맘 큰 버섯이죠. 그냥 주황버섯에다가 좀 더 크게 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통통해진 듯한. 당연히 커졌으니까. 공격은 당연히 갓으로 뭐 믹스 골렘. 믹스 골렘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눈의 상태가 일단은 뭐 섞인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쾅 쾅 쾅. 불독. 오와 그 왜 불독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 통과제리에서 나오는 그거 강아지 걔도 불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 그 느낌. 정말로 사나운 듯한 느낌. 잘 만들었네요. 걷기 보고요. 근데 좀 느리네요. 이동 속도가. 때리는 것도 살짝 좀 느린 것 같고. 블루 머쉬맘도 있네. 우와. 블루 머쉬맘도 있어? 처음 보네요. 블루 머쉬맘. 그러니까 물론 헤메시스에서 서식하는 건 아닌데 이거 여기 게임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얘네 별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당연히 갓으로 공격을 하죠. 3단지 무릉. 아이고 공격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때리네요. 때리는 건 몸통 박치기로 항아리가 써져나이. 나는 좀 광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택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를 파란 그 핑크색이나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 차라리 그냥 서전아이는 원래 검은색이 맛인데 검은색이 원래 그 본연의 색깔인데 얘는 또 이렇게 블리츠X 와서는 또 페인트칠을 또 다르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메이플은 컬러 바리에이션 되게 많죠. 이블, 서전, 콜드, 뭐 아이스, 파이어 라던지 스타팩시 이쪽도 바리에이션 중에 하나죠. 스타, 러스티, 루나. 그냥 일 기본적인 그냥 픽시들은 뭐 모자나 그 모자의 색인 문양이랑 컬러링만 빼면 다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카드의 능력은 다르겠지만 얘도 당연히 원거리고요. 아이스 드레이크, 드레이크의 바리에이션이죠.
파이어 드레이크도 있을 법한데. 네, 확실히 이번에 나온 드레이크가 너무 좀 순둥이같이 생겨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비슷비슷하네요. 우드 마스크. 얘는 또 원거리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면역이 되네요. 스톤 마스크랑은 또 다르게. 원거리 공격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스킬도 원거리 공격이면 막을 수 있는 건가? 아무튼 공격은 당연히 우드 마스크로 때리죠. 몸통 박치기. 웨올프.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인데 얘는 너무 몸이랑 가슴 쪽이랑 어깨 쪽이 너무 커졌어요. 조금만 더 얄필하고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와, 등 근육 봐. 등 근육 봐. 진짜 떡대 장난 아니다. 떡대 장난 아니다. 공격은 당연히 손톱을 했겠죠. 흩으려고 하니까 손톱 쪽이 길어지네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손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좀비 루팡. 뒤에 링이 없네요. 일러스트에서는 뒤에 링, 그러니까 천사 링처럼 해가지고, 천사 링처럼 해가지고 달려있어야 하는데 천사 링이 없네요. 공격은 당연히 바나나 먹고 던지는 거. 색깔 바리에이션이기도 하고 능력도 다르긴 하죠. 일러스트에 링이 있는데 링이 없고. 칼리프 대우. 대우 바리에이션이죠. 그거 아 그거 크로스헌터인가? 크로스헌터에서 아마 칼리프 대우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해요. 색깔 바리에이션으로 똑같죠. 그냥 머리 장식 달린 거 말고는, 색깔 바뀐 거 말고는 공격하는 것도 이렇게 저걸로 찍는 모션 똑같죠. 커즈아이 초록색. 얘도 초록색이랑 노란색으로 좀 섞였네요. 전 개인적으로 초록색 자체만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컬러를 투톤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션이랑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한데 커즈아이는 또 특이하게 이빨이 좀 날카롭죠. 뭐 어떻게 때리는 건지 때리는 모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몸통 박치기인지. 커즈아이 일러스트는 되게 귀여운데 콜드아이는 또 하얀색이죠. 얘는 또 이빨은 또 가지런하고. 얘는 또 왜 뒤에 꼬리에다가 저 투톤 컬러, 투톤 컬러를 해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콜드아이는 그냥 하얀색 그 자체인데. 허허 이거 참. 무튼 뭐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죠.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죠. 콜드아이, 커즈아이, 이브라이 바리에이션들은 되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네요. 큐티 미네르바. 미네르바 여신상도 있어. 오셨다리.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큐티는 잘 모르겠고 미네르바가 원래 여신상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특이하게. 그 있잖아요, 미네르바의 부엉인가. 우와 스킬 이펙트까지 있어. 내려찍으면은 위에서 번개가 착. 대박이네. 크림슨 락. 얘는 처음 봐요 저는. 크림슨 락도 그 뭐냐 그 크로스 헌터에 나오는 친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얘는 또 빨간색으로 나와있고 그 빨간색 네온만 그리고 기타 색깔만 바뀌어 있네요. 특히 뭐 특이한 모션이라던가 그런 건 별로 없고. 킹크랑 많이 봤던 친구죠. 약간 좀 색깔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차 클로즈 베타 때랑 다르게 약간 좀 뿔 부분에 라이트 조명을 넣었는지 아니면 좀 밝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뿔 부분이 좀 밝은 것 같아요. 뿔 부분 그 집게발 부분 말고요. 뒤에 있는 별 모양이라든지 옆에 솟아나 있는 뿔 가시 부분에 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시로 찝죠.
얘는 또 이제 전용 이거 때리는 소리가 있네요. 특이한 친구 타르가 판타스틱. 아, 그 이름 까먹었다. 그 어쨌든 놀이기구 있는 그 맵 중에 하나인데 테마파크? 테마던전? 근데 너무 괴리감이 심하네요. 이쪽은 좀 모델링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괴리감이 너무 심하네요. 목이나 특히 너무 얇아요. 팔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공격 모션도 되게 어색하고. 개인적으로 타르가는 수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면 얼굴이 너무 동글동글한다고 해야 되나? 옹골이 너무 동글동글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얼굴이 너무 동글동글한데 이쪽은 타원형이잖아요. 일러스트는 일러스트 쪽이 좀 더 귀여워가지고 일러스트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어독 불도 그거죠. 우와, 와, 손에 문양 봐. 파이어 그 불길의 그 문양 봐. 와, 대박인데. 우와, 대박이다. 파이어독 잘 만드셨네. 와, 이거 진짜 튀어나온 것 같다 원작에서. 강화된 얘는 그냥 색바리에이션이죠. 눈에 안광이 나고 똑같은 친구. 뒤에 좀 터진 듯한 그런 게 있네요. 강화된 타르가가 메이플에서, 원작 메이플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고장난 제노도 나오진 않잖아요. 네. 제노의 색바리에이션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컬러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황금도 황금인지 황금이 아닌지, 구리인지 황동인지 구분이 안 되고, 눈에 안광에다가 저거 얼굴에 있는 저거 파란색 빛나는 네온 빛나는 구도 좀 별로. 공격은 뭐 주먹 똑같이 제노랑 다크네펜데스. 그냥 네펜데스 색바리에이션이죠. 똑같아요. 근데 검색이 아니라 붉은색 같아요. 붉은색.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크네펜데스가 아니라 그냥 붉은 네펜데스 같아요. 그냥 좀 갈색 네펜데스의 느낌이 좀 많이 받네요. 공격 모션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랑 괴리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부분. 다크 프란시스, 다크한 프란시스. 당연히 부유해서 걸어 다니고, 공격은 저 인형이 대신해 주고요. 프란시스 색 바리에이션이죠. 그냥 검색 그리고 보라색적인 부분이 추가된. 당연히 그거는 다르고. 당연히 그 설명은 다르고. 라이칸 스로프도 아까 전 그거 웨어울프의 바리에이션이죠. 색 다르고요. 눈 다르고요. 대신에 뭐 다른 부분은 다 똑같죠. 공격 부분이라던가. 라이칸 스로프 떡대가 진짜, 이거는 떡대가 장난 아니게 바뀌어가지고 망각의 사제. 사제도 사제 시리즈가 따로 있죠. 수호병 시리즈. 이쪽은 이거 좀 빨간색이네요. 아까 전에 봤던 게 초록색이었나 파란색이었나. 이쪽도 똑같은 공격 모션. 미네르바, 아까 전에 그거 큐티 미네르바의 다른. 미네르바가 따로 NPC가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파티 퀘스트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 걷기 너무 나플나플한 의상인데. 똑같이 번개로 쏘네요. 딱히 뭐 더 이상 볼 게 없고. 근데 저 구의 날개는 없네요. 일러스트랑 다르게 구의 날개가 없고 얼굴이 너무,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게르만데 그 3D 모델링은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버섯 공주 살짝 보이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버섯 공주도 1차 클로즈 베타 때 있었죠. 비올레타 맞나? 이름이
기력이 잘. 이거 원래 등에 있는 이게 몸에 붙어야 되는데 아마 크기 때문에 뒤에 분홍색 가사다가 씌워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특유의 썩은 표정. 얼굴 잘 보이죠? 월묘 아란 마을. 성남 월묘가 있었었나? 너무 괴리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아는 그 월묘랑은 또 달라가지고. 월묘도 1차 클러즈 베타 때 있었죠. 이렇게 때리는 모습. 스칼렛 미네르바.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 더 취향인.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 더 취향이에요. 붉은색. 나쁘지 않은 부분. 어차피 뭐 다 똑같죠. 모션이라든지 뭐 스킬도 바뀐 게 없네요. 그냥 다 똑같네요. 옷만 바뀌고. NAP야. 오와 이쪽도 괜찮다. NAP야. NAP야는 순정 NAP야가 훨씬 더 이쁘네요. 그거 순수한 NAP야였는데 하얀색 입은 그쪽은 좀 별로였는데 일반 NAP야는 좀 더 괜찮네요. 캬. 당연히 부유해서 날아다니고요. 이렇게 굴을 쏘네요. 쏘는 장면이 안 나오네요. 그냥 굴을 이렇게만 끝나니까 좀 아쉽네요. 9까지 제대로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았을 텐데. 엘리자. 와, 빛나는 것 봐. 눈부시다. 진짜 눈부시다. 너무 눈부시다. 걷기. 이렇게 앞발로 때리네요. 거의 끝을 보고 있죠. 예티입니다. 예티 아마 1차 클로즈 베타 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친구 떡대가 엄청 커졌죠. 라이칸 스로프에 이어가지고 웨올프랑 아마 라이칸 스로프랑 예티랑 좀 같은 분이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떡대가 장난 아니라서 괜찮은 부분. 올로그레이. 아, 똑같죠. 그러니까 좀 모션이 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모션 안 취했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하는 공격은 뭐 똑같죠. 이렇게 내리 군에 뭔가 쏘는 거 하늘을. 타우로 스피어 아니었나? 타우로 스피어 맞네. 타우로 마시스. 타우로 스피어. 타우로 마시스가 타우로 스피어. 타우로 마스피어야? 타우로 스피어 아니었나? 기억이 잘. 하도 거기는 가보질 않아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기도 한데. 슬래피오드 특히나 신전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저주받은 신전 나오면서 아마 이 캐릭터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어가지고 그니까 튀어나온 부분이라 되나?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많기도 하고 좀 어색해요. 원래 이쪽은 번개를 쓰는데 여긴 그냥 창으로 찌르네요. 번개를 쓰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네요. 타로 마시스. 전 개인적으로 마시스가 좀 더 취향. 타로 스피어는 잘 모르겠네. 아 마시스가 번개를 쓰던가. 그렇지도 않네요 딱히. 원래는 번개를 쓰는 친구였는데 그니까 그 저거 지팡이 딱 땅에 내려놓고 번개를 쓰는 친구인데 블리치 X에서는 그냥 저거를 찌르네요. 태륜. 태륜은 똑같네요. 1차 클루즈 베타랑 딱히 뭐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팔의 그림자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런 디테일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팔 쪽에 그림자 옷 그러니까 팔의 옷 쪽에 있는 그림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발이 너무 안 보이는데 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발 좀 키워주세요. 파이어 골렘.
아이스 골렘도 있어야 할 텐데 아이스 골렘도 있나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톤 골렘의 모델링에다가 풀을 빼고 그냥 질감만 질감이나 색감만 이렇게 파이어 골렘스럽게 만들어 주셨네요. 예, 내려친 모션 똑같죠? 파파픽시 이쪽은 파티퀘스트 쪽이죠. 약간 좀 싸이 연예인 쪽의 싸이 닮은 느낌. 똑같죠 그냥 일반 파파픽시. 약간 좀 몸집이 커지고 머쉬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쉬맘처럼 몸집이 커진 향상된 NFP야. 오와 나비 날개 멋지네요. 개인적으로 취향입니다. 우산 색깔이 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그 검은색 정도? 검은색이랑 빨간색? 약간 좀 보라색 느낌도 나고. 공격은 당연히 이렇게 구를 쏘는 거죠. 똑같이 향상된 월로그레이. 아니 이건 좀 너무 아니다. 이건 좀 너무 아니다. 색깔을 누가 정한 거야 이거는. 야 진짜 너무 귀찮았나? 향상된 월로그레이 이거 색깔이 참 아 애매한데. 애매한 부분인데. 공격 스킬은 똑같네요. 향상된 테륜 그냥 도복이 바뀌었네요. 파란색으로. 똑같죠? 때리는 거 모션도. 화산 릴리노 색깔이 파란색이었던 기존의 릴리노우가 일단 좀 바뀌었네요. 확실하게 빨간색으로, 빨간색 검은색으로 좀 더 체스 말? 그니까 검은색 체스 말 같은 느낌? 일반 릴리노우가 하얀색 체스 말이었다면 공격 모션 당연히 똑같죠? 저렇게 파편을 통해가지고 때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 색깔이랑 그리고 색깔이랑 그냥 능력만 달라진 듯한 수호병 시리즈 중에 한 명이죠. 파란색 불꽃을 내뿜네요. 뭐 1차 클로즈 베타 때 나온 애라가지고 딱히 뭐 별 감흥은 없고요. 대신에 60만화를 주는 게 되게 크죠. 여기 60HP인 게 되게 크죠. 만화는 별로. 강화되는 월로그레이 이쪽이 좀 더 이쁘네요. 아까 전에는 향상되는 좀 별로였던 것 같고 향상되는 너무 노란색이어가지고. 당연히 똑같죠. 컬러 바리에이션이라서. 색깔은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드네요. 강화 쪽이 강화된 테륜 이쪽은 검은색 도복. 오 멋지네요. 왠지 철권에 나올 것 같은 느낌. 격투 게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의 도복이기도 하고. 공격은 당연히 똑같죠. 스킬만 다르고. 아 스킬이 능력이라든지 뭐 외형만 다르고. 계량형 메카티안 이렇게 쏘고. 이것도 똑같죠. 클로즈 베타 때랑 똑같이 나온 친구라서 그냥 레이저 쏘는 거 쭝. 특유의 쏘는 의미 괜찮은 것 같아요. 고장난 타이머. 타이머 색 바리에이션인데 색깔은 좀 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골든 타이머 괜찮네요. 이렇게 날아다니고 공격은 가운데 있는 저 시계 쪽에서 발사를 하네요. 음파를. 골든 팬텀워치 이름 자체에서 골든 팬텀워치 나오네요. 골든 팬텀워치가 있었었나 원래? 얘는 또 개조가 아닌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걷기 공격 등에 있는 시계로 공격을 하네요.
이 친구는 또 개조 캐릭터가 아니라 개조 몬스터 카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골든 팬텀워치라고 나오네요. 그냥 다이노도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은 최근에 해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나온지도 구분이 안되고, 이 친구들도 색 바리에이션이 따로 있죠. 개조는 아닌데 이렇게 주먹으로 어떻게 공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굴로 공격하는 건가? 그냥 땅바닥에 내리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리쳐가지고 땅으로 공격을 하는 건지. 무튼 도도 고래 중에 한 명. 고래죠, 고래. 뭐 어차피 1차 클로즈 베타 때 봤던 친구라서 딱히 감흥은 별로 없네요. 이렇게 잡아먹는 행동을 하고요. 마녀 미네르바도 있네요. 이쪽은 색깔 바리에이션인데 검은색이네요. 저는 차라리 스칼렛 미네르바가 훨씬 더 좋은 걸로. 공격 똑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또 특이한 게 스칼렛 미녀, 스칼렛 마녀, 그냥 미네르바, 큐트 전부 다 개조가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미네르바들이라서 좀 더 웃기네요. 얘, 아 개조 맞나? 얘 개조, 아, 개조 맞네요. 개조 맞네요. 아 개조 맞구나. 근데 또 얘 또 참 색깔 바리에이션에 그럼 골든 팬텀워치도 개조인가? 맞네요. 개조네요. 도감에 개조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개조가 아닌 줄.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이 어디지? 아 카이저 있던데 해보질 않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인상 깊게 잡은 몬스터들이 아니라가지고 딱히 뭐 생각이 잘 안 나는 부분. 이쪽은 빨간색, 주황색. 이쪽이 수호 대장이네요. 수호 병이랑은 다르죠. 수호병 시리즈, 수호 대장 시리즈. 이제는 메카티안 계량형이랑은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계량형은 좀 신난데 그냥 메카티안은 색깔이 좀 연한 회색. 정말로 건담 느낌? 로봇을 타는 느낌? 이쪽도 당연히 쏘죠, 레이저를. 똑같이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버푼입니다. 빅덱에서 많이 쓰는 친구기도 하죠. 저도 많이 쓰기도 했고 1차 클로즈 베타 때 있던 친구라서. 근데 약간 좀 다리 부분이 좀 애매하죠. 다리가 밑에 가시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살짝 보이죠? 밑에. 그래서 좀 차라리 그냥 버푼이 원래 이랬나? 원래 이런 다리였나 싶기도 하고 딱히 신경을 안 쓰기도 했지만. 버푼 원래 다리가 이렇게 난데 3D 모델링에서의 버푼 다리가 너무 좀 얄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설산의 마녀, 일라스에서 특수한 몬스터로 있었던 친구죠. 특이한 친구. 뭐 설산의 마녀한테 데미지 보면은 뭐 마을로 강제 귀환이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쪽도 릴리노랑 똑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저 얼음 저걸로 공격을 하네요. 심해 도도 보라색. 보라색이네요. 나쁘진 않은 부분. 파란색이어서 기존에 파란색이었던 게 보라색으로. 제노도 똑같죠. 아까 전에 봤었던 골든 제노. 거의 그 강화된 제노였나요? 향상된 제노였나? 아무튼 공격도 봐야죠. 당연히 주먹으로 때리는 건데 똑같죠? 처음에 봤던 거랑. 챔피언 파풀입니다. 주먹 달라지고 가운데 원래 색깔이 있었던 게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뒤에는 뭐 따로 뭐 바뀐 게 별로 없고 걷는 거는 그냥 부유해서 떠다니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고요. 공격은 아이고 공격 버튼 누르려 했는데 공격은 이렇게 때리네요. 그냥 주먹으로 착. 그 다음 추억의 수호 병, 수호 대장이 아니라 수호 병이네요. 이쪽은
걷기는 똑같고 초록색인 것만 다르네요. 때리는 것도 주먹으로 때리는 것 똑같고요. 킹슬라임 1차 클럽에 때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죠. 똑같죠. 뭐 달라진 거 별로 없고요. 눈이라든지 저거 그러니까 곤지라든지 저게 너무 그린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무 꼬리 부분 저기 그러니까 머리 위쪽 부분 너무 좀 맥없이 쓰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 킹슬라임이면 좀 더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크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몸통 박치기 테라건설사님 마녀는 검색인 것 같아요. 맞네 검색. 우와 와 색깔 봐 색깔 봐 색깔이랑 이펙트 뭐 와 진짜 대박인데 질감 특히나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저 쇠사슬도 그렇고 질감이랑 이펙트랑 이런 거 정말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멋지다. 똑같이 릴리노우랑 그냥 일반적인 설사는 마냥 똑같이 공격을 하고 일반 타이머 보겠습니다. 일반 타이머 그 좀 컬러풀한 색깔의 타이머 원래 타이머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타이머네요. 팬텀워치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색깔이 없는 골든 팬텀워치랑은 다르게 그냥 회색깔? 쇠 색깔 실버 느낌의 팬텀워치 떠다니고 당연히 공격은 골든 팬텀이랑 똑같이 이렇게 때리죠. 페페킹 페페킹 똑같죠? 그냥 때리는 모션 똑같고요. 해방된 릴리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와 아 이거 없어졌구나. 진짜로 해방이 됐네. 그냥 릴리노 그 본연의 그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 원래 썼었던 그거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어지고 그냥 애초에 그냥 일반적인 릴리노인 것 같아요. 공격 모습은 똑같은데 약간 좀 색깔이 약간 좀 분홍빛이나 보랏빛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와 진짜 체스말 같아졌다. 대박인데? 향상된 제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모델링만 보고 전 개인적으로 좀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조합은 무슨 조합인지 색 조합이 참 형성된 페페킹 보라색이네요. 이쪽은 이미 회색을 썼으니까 아마 보라색으로 쓰신 것 같은데 똑같죠? 모션 전부 다 강화된 메카티안 검은색 개조 마케티안이랑 계량형 마케티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색깔의 느낌이 똑같죠? 쏘는 거 다이노그 초록색 빨간색이었던 친구랑은 다르죠? 초록색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개조가 아니라 그냥 그거인 걸로 알아요. 색 바리에이션 그냥 파이어나 아이스 같은 개별의 몬스터로 취급이 맞는 다크 릴리노우 하 이미 빨간색에다가 그거 화산 릴리노우 색깔이 화산 릴리노우는 빨간색에다가 검색인데 이쪽은 보라색에다가 검색이니까 틀리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건 색깔 바리에이션 이렇게 때리고요. 똑같네요 그냥. 대장군 도도 바뀌었다. 이게 저 마스크가 바뀌었네요. 원래 뿔이 없었는데 뿔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똑같고요. 그냥 먹는 것도 똑같고요. 그냥 모델링만 조금만 더 손보신 것 같아요. 디지털 파파라투스 디지털 시계 느낌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합니다. 이쪽 종이 크래프트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고 싶긴 해요. 되게 한번 되게 멋있어가지고 디지털 파플라투스 되게 좋아합니다. 모델링 중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딥버푼. 이쪽도 그 처음에 봤던 버푼이랑은 컬러 바리에이션이죠. 색깔만 바뀐. 똑같이 다리가 얇은 가시다리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똑같고요. 마녀 힐라. 이제 거기서 이제 슬슬 끝이 보이죠. 마녀 힐라. 마녀 힐라가 원래 머리 색깔이 이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힐라 원래 주황색 머리 아니었나요? 갈색인가? 검은색인가? 아무튼 제가 아는 힐라가 아닌 것 같아요. 양옆에 있는 펫들이 공격을 하네요. 모래거인 기본으로 주는 카드 중에 하나죠. 입. 와 진짜 입이랑 저 뒤에 머리에 있는 머리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게 되게 와 대박이다. 부두술사. 이쪽이 좀 더 컬러풀한데 그 인형 쪽에다가 부두술사 느낌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걷기는 똑같고 역시 프란시스는 저런 옷을 입어야 블랙윙 오늘 옷을 입어야 훨씬 더 어울리는. 블루빈? 블루빈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블랙빈, 핑크빈은 들어봤는데 블루빈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신발이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입이 좀 어색하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오른쪽 눈 쪽에 저 상처 하얀색 저거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너무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너무 위로 솟구쳐가지고 점프할 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얌전한 프란시스 후드를 벗었네요. 후드를 벗었고 위에 있는 마리오네트 색깔도 바뀌었고 똑같죠 어찌됐든. 공격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냥 모델링 바뀌는 수준. 인형사 프란시스 이거는 그냥 원판이죠. 원판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판 맞네요. 침묵의 킹블록 그냥 검은색 바리에이션. 공격은 똑같고 1차 클럽 제타 때 본 거랑 순정 파플라투스죠. 그냥 그 기본 파플라투스 그대로. 공격은 그냥 주먹으로 팍 치는. 핑크빈 이쪽이 좀 더 그래도 입이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입 쪽이랑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위치가. 뭔가 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모델링 자체가 억지로 막 집어넣은 듯한 느낌 들어요. 모델링이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되게 프레임을 많이 뽑아가지고 아니 뭔가 좀 어색해요. 뭔가 입체적이긴 한데 어색해요 뭔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못 봐서 그런가? 일단은 핑크빈 이렇게까지만 보고 해방된 설산의 마녀. 이건 또 보라색 수정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펙트는 뭐 기존 똑같고 공격 스킬도 똑같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수호 대장 시리즈 중에 한 명이죠. 파란색 걷기.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파란색만 보시면 되니까요. 딱히 뭐 일단 이렇게만. 힐라 원판 힐라. 색깔이 머리 색깔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힐라나 인간형 몬스터들이나
인간형 NPC나 아니면 인간형 뭐 보스몹이라든지 인간형 몬스터들은 약간 좀 그니까 얼굴이 좀 안 어울려요. 너무 통통해가지고 그니까 그냥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외형이라던가 악세사리들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 공격은 똑같죠. 입안에 불 뿜고 양옆에 있는 펫들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끝이네요. 다이노르 파란색입니다.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이제 파란색 나왔죠. 파란색 이제 보라색이나 검정색 나올 차례인가? 근데 중요한 건 또 얜 또 개조가 아니에요. 또 따로따로 보는 애들이에요. 웃긴 게 다크에티 얘도 또 개조가 아니죠. 얼굴에 홍조. 떡대가 진짜 장난 아닌 털, 털의 질감을 정말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찝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입체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내려 찍는 건 똑같죠. 도도 킹. 도도의 그 투구의 왕관 씌워져 있는 거네요. 이것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그냥 왕관만 씌워준 거라서 딱히 뭐 그렇다고 왕관이 벗겨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킹슬라임처럼. 슈퍼스타 핑크빈 헤드셋 끼고 있는데 뭐랄까 매번 말하지만 입이랑 배 쪽이 너무 어색해요. 너무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모델링도 제대로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삐뚤빼뚤한 것 같은 느낌? 똑같죠. 일단은 외형만 그 헤드셋 쓴 것만 빼면 다 똑같죠. 암흑의 파플라투스 검은색일 것 같은데. 맞네요. 파플라투스 바리에이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 바리에이션도 괜찮고 일단 디지털이라든지 챔피언이라든지 챔피언은 글러브 끼고 있고 디지털은 디지털 그거 앞에 있는 본체 시계가 달라진다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암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억의 수호대장 초록색 당연하지만 확실하게 컬러 바리에이션이라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호등, 신호등 컬러는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파란색은 신호등이 아니구나. 초록색, 여튼 파란색은 뭐라고 해야 되지? 파란색, 초록색, 여튼 둘 다 쓰긴 하지만 거의 끝이 보이죠. 킹블록 골렘입니다. 주로 쓰는 캐드였기도 하고 파란색.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좀 감명이 깊네요. 킹블록은 색깔 바리에이션이 있었죠. 타락한 시간의 수호 대장 최대 코스트네요. 심 코스트. 일단은 그 갑옷의 테두리라든지 안에 있는 문양이 좀 더 빨간색 붉게 빛나고 그리고 위아래 그 불꽃이 나고 있고 되게 멋지네요. 개인적으로 때리는 모션은 다 똑같고요. 당연히 마지막으로 블랙빈 이게 제일 높네요. 11 코스트. 아 전 개인적으로 오로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광채나 이런 거 내려고 테두리 부분에다가 저거를 씌우는 게 있는데 저거를 그냥 뺐으면 좋겠어요. 무광 무광이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지. 그치. 핑크빈은 대체적으로 입만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입 입이 너무 어색해요. 블랙빈이 제일 코스트가 높네요. 11? 대박인데. 무슨 이렇게 공룡 몬스터는 다 봤습니다. 개조까지 해서 총 몇 개인지는 세어봐진 않았는데 되게 많네요. 최저 코스트는 1, 최대 코스트는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카드 도감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공룡 카드는 계속해서 직업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끊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